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그랜자이지 페이스리프트 출시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시는 다음 달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 그랜자이지 페이스리프트는 사실상 풀체인지급 수준으로 파악이 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그랜자이지 페이스리프트 소식을 요청하는 구독자분이 유난히 많으셨는데요. 사실 말씀드리면 GV80 소식에 조금 빠져서요. 조금 늦게 전달해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부 영상에서는요, 지금까지 알려진 그랜자이지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소식을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새롭게 입수된 소식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전면부 핵심 디자인 중에서 한 가지인 그릴의 디자인은 초기 위장막 차량에서는 화이트 색상으로 이 부분이 칠해져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사실 파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만 사진을 보면서 파격적으로 변신하겠구나, 또는 알려드린 것과 같이 아반떼에 새롭게 적용된 삼각대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되었구나, 이렇게 두 가지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시가 얼마 남지 않은 최근에 포착된 위장막 차량을 보게 되면요, 화이트 색상의 그릴이 크롬 재질로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려함을 강조하는 반짝이는 격자 무늬 크롬 포인트는 평소에 반짝이는 크롬 포인트 역할을 제공하죠. 사실 크롬 포인트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신형 소나타에서 처음 선보인 글라데이션 히딩 라이트 기능을 동일하게 제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나타의 경우 크롬 데코 부분이 라이트를 점등하게 되며 압도적인 분위기를 자랑하는 히든 라이팅 기능이 작동하게 되죠. 크롬 포인트도 비슷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간의 주행시는 포착된 사진처럼 5개의 크롬 포인트가 데이라이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방향등을 작동하는 경우 5개의 크롬 포인트가 방향 지시등 역할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릴 내부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크롬 포인트가 막혀 있는 공간이 있고요, 오픈된 공간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공기 흡입구 역할을 하면서 또 발열 등에 필요한 부분에서는 크롬 포인트가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개 등 위치에는 화려한 형상의 격자형 에어덕트가 새롭게 디자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크롬 포인트를 강조한 그릴 디자인과 함께 두 개가 조합이 되면요, 화려함은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측면부 디자인도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측면부의 디자인 변경사항은 총 4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휠 디자인으로 페이스리프트에서 공식처럼 새로운 디자인의 휠이 한 3가지 또는 4가지가 추가될 것을 예상이 되죠. 또한 사이드 미러 형상이 조금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C필러의 디자인이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휠캡 디자인은 신형 소나타에서 먼저 선보인 다이아몬드를 깎아놓은 것 같이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휠캡이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C필러 형상이 변경되면서요, 최근까지 롱바디 모델이 출시되는 것이 아니냐, 또는 3세대 플랫폼 변경 등의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기도 하고 논쟁이 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소식에 의하면 롱바디는 출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플랫폼의 경우 2세대에서 2세대를 좀 개선한 2.5세대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출시가 얼마 남지 않으면서 위장막 커버가 완전히 제거된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의 차량을 볼 수 있었는데요, 변경된 C필러의 디자인도 확실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날렵해진 디자인과 함께 초대형 세단에서 느낄 수 있는 중후한 느낌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개선사항을 보면요, 미국 시장 진출을 고려한 부분으로 스몰 오버랩 부분이 강화되었죠. 따라서 플랫폼의 개선은 곧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플랫폼의 개선으로 1차 추돌 시 주행 방향을 유지하면서요, 회전하지 않고, 즉 차체가 돌지 않고 비스듬히 직진하는 이런 기능들이 개선이 되었는데, 탑승자의 부상과 2차 추돌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과 관련된 개선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영상 하단에 3세대 플랫폼이 어떤 부분이 개선되는 부분인지 함께 남겨드리겠습니다. 또한 실내 공간을 가늠하는 기준이 축거죠. 즉 휠베이스가 더욱 길어지면서요. 전장의 길이는 최근 출시된 K7 프리미어보다 살짝 짧은 4970부터 4990mm 정도까지 확대가 되었을 걸 예상합니다. 참고로 현행 그랜저의 경우 전장의 길이는 4930mm죠. 신형 소나타의 경우 4900mm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겨우 30mm이기 때문에 cm로 얘기하면 3cm 정도로 굉장히 작은 차이만 있기 때문에 휠베이스를 더욱 확대하면서 소나타와 그랜저의 차이를 두게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휠베이스가 길어졌다는 점은요. 실내 공간이 즉 레그룸 공간을 포함한 실내 공간이 더욱 커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늘어난 휠베이스는 승차감까지 개선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대차의 플래그십 세단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면부의 디자인도 대폭 변경이 되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변경사항은요. 윈도우 상부에 제공되는 브레이크 보조등이죠. 기존 브레이크 보조등의 경우 뭐 손 한 뼘 정도의 크기, 굉장히 작은 사이즈였는데요. 현행보다 훨씬 커진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올해의 주인공이라고 평가받는 제네시스 최초의 첫 번째 SUV인 GV80의 경우도요. 지금까지 국내 차량에서 볼 수 없었던 압도적인 사이즈의 브레이크 보조등이 포착되면서 연목구름이 이러한 부분을 크게 칭찬했었죠.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에서도 훨씬 커진 브레이크 보조등이 제공된다는 점은요. 후면 차량에게 시인성뿐만 아니라 안전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경된 테일램프의 디자인은 입체적인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LED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풀체인지급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는 디테일을 제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랜저와 관련해서 최신 소식을 빠르게 제공하는 네이버 카페 그랜저 멤버스에서 제공한 이미지를 보면요. 새로운 테일램프의 세부적인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와 관련된 신속한 소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그랜저 멤버스의 링크도 남겨드리겠습니다.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를 작동하게 되면요. 스팟 디자인의 LED 브레이크 등이 작동되면서 세련된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에서 테일램프의 디자인 변경은 활용 정점이 될 것 같습니다. 머플러 팁 디자인도 새롭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신 출시가 되는 차량들의 경우 페이크 머플러, 즉 공갈, 가짜 머플러가 적용이 되면서요. 아쉽다는 반응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의 경우 리얼, 실제 머플러가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국내 소비자가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현대차가 잘 국내 소비자를 적응하고 있고요. 그랜저만큼은 정말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포착된 위장막 차량을 보면요. 아우디 스포츠백 차량처럼 역동적인 디자인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전면부, 측면부, 후면부의 외부 디자인의 변경사항을 중점으로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정도 변화만 적용되더라도 풀체인지급이라고 해도 손색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플랫폼까지 개선되었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를 가장한 풀체인지급 변화라고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고 있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파워트레인은 어떻게 변경되고 제공될까요? 현행 그랜저는 3.0 LPI, 2.3 가솔린, 3.0 가솔린, 3.3 가솔린, 2.4 하이브리드 총 5가지 엔진 라인업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어떻게 제공이 될까요? 네이버 카페 그랜저 멤버스에 따르면요.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총 4가지의 엔진 라인업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라인업은요. 새로운 거죠. 스마트 스트림이 적용된 2.5 가솔린이 적용되고요. K7에서는 아쉽게도 문제가 있었지만 늦게 출시가 되는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3.0 LPI도 출시가 되고요. 세 번째로 3.3 가솔린이 제공이 됩니다.
그렇다면 3.0 가솔린은 없어진 것일까요? 아마도 3.0 가솔린 부분은 K7 프리미엄에게 제공되는 것 같고요. 3.3 가솔린을 K7과 차별성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반가운 소식도 있는데요.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2.4 하이브리드의 경우 출시와 함께 동시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현대차에서 출시된 하이브리드 차량을 보면 출시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조금 늦게 출시가 되었는데요. 함께 출시가 된다는 점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죠. K7에서 제공이 되었던 2.2 디젤은 출시가 되지 않고요. 또 결론적으로 3.0 가솔린도 출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골탈태 수준으로 변신한 그랜자이지 페이스리프트의 디자인은 어떻게 출시가 될까요? 사실 힌트가 있는데요. 최근 중국형 베르나가 공개되었습니다. 베르나는 그랜자이지 페이스리프트에 적용된 헤드램프와 그릴이 연결되는 디자인이 적용되었죠. 최근 현대차 그룹을 보게 되면 중국 전략형 모델에 이러한 모델을 선보이면서 국내보다 최신 디자인을 먼저 적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형 소나타도 선보이기 전에 중국형 라페스타가 바로 신형 소나타의 미리복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베르나의 디자인도 유사한 개념에서 그랜자이지 페이스리프트의 디자인을 유추해 볼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형 베르나의 새롭게 적용된 디자인은 차급을 고려해 본다면 뭐 상당히 괜찮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랜저는 현대차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세단이기 때문에 베르나보다도 훨씬 잘 다듬어져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랜저의 출시가 한 달 앞으로 남았는데요. 그랜자이지 페이스리프트에서 걱정되는 점은 사실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로 전면부의 디자인인데 다양한 예상도를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가장 유사한 디자인으로 생각되는 예상도는 네이버 블로그로 활동 중이신 다민님의 예상도입니다. 후면부의 예상도도 함께 공개가 되었는데 가볍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산차에서는 디테일이 이보다 한참 높아지겠죠.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겠지만 현대차가 볼륨 모델인 그랜저에 무리하게 모험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랜저의 명성과 이미지를 이어가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면부 디자인만 잘 나온다면 뭐 가성비 또는 뭐 여러가지 관점에서 100점 중에 한 90점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전면부 디자인에 한 발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그랜저아이지 페이스리프트와 관련돼서 영상에 대한 요청이 많았는데요. 조금 늦어진 점 사과 말씀드리고요. 양질의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